봄철을 맞아 체험학습이나 나들이 계획들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떨까요? 드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녹차의 푸르름을 자랑하는 청해진 다원입니다. 김덕찬 교무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도 청해진 다원의 김덕찬 교무입니다. 네, 차밭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보성 혹은 제주의 녹차밭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에도 차밭이 있었네요. 우리 교단에도 대단히 야생 상태의 친환경 유기농 차밭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전남 완도의 청해진 다원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 완도는 섬이지만 연육교가 있어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땅끝이고요. 네, 완도 대교를 지나서 5km쯤 초입에 약간의 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 다원 전체 면적은 약 30만 평 정도고요. 차밭은 약 3만 평, 네, 비파밭은 약 1000 평, 작년에 식재한 구집봉나무가 200주, 감나무 40주, 뭐 도라지 약 1000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해진 다원의 다른 이름은 원불교 완도 철산농원으로 교단에 알려져 있지만 지역과 우리 차계에는 청해진 영농조합법인이나 청해진 다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을 청해진 다원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청해진 다원의 규모가 작게 느껴지지는 않는군요. 주로 어떤 차들을 생산하시는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지금까지는 녹차하고 발효차만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첫 부임한 이래 다원의 자연 환경이나 농약과 비료를 일체하지 않은 야생의 강한 전통을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차의 맛과 향을 찾기 위해서 한 38차례 정도의 제다법을 실험했고 마침내 이곳 그 차의 성정에 맞는 맛과 향을 찾아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 녹차, 발효차뿐만 아니라 쑥차부터 시작해서 꾸지뽕잎차나 감잎차, 연잎차, 뭐 국화차 이런 대용차를 올해 추가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차는 마음의 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청해진 다원에서는 차 재배 과정에 대한 체험과 함께 갖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네, 이게 차밭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체험은 역시 차 만들기 체험입니다. 네, 찻잎을 따고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명상 체험을 함께 할 수 있고 이미 그 차 명상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쉼의 공간으로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자기만의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특히 방학 중에는 예비 교무님들과 희망자에 한해서 차와 명상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법에 바탕한 마음 공부 그리고 일기법 이런 것으로 일과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상선 훈련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관광 명소가 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네, 뭐 이 오시면 한 20명 정도 쉴 수 있는 황토방이 있고 여기 쉬셨다가 인근의 청산도나 보길도 뭐 다산초당, 명사십리 이런 곳을 여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기도 했고 또 이미 또 오시겠다고 예약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고 싶은 분들 미리 예약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약을 꼭 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군요. 청해진 다원의 차는 유기농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요? 이곳은 친환경 유기농 상태로 이미 자연이 키워왔기 때문에 자연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약이나 살충제 비료를 일체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다만 이 일대가 너무 넓어서 늘 잡초와의 싸움입니다만 뽑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예초기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고 있고 3만여 평 가운데 1만 평 정도가 현재 묵혀 있는 상태예요. 네, 올해는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열어내려고 하는데 2만 평 정도 예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 4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우리 천지님의 호렴이 있어서 기후가 최적화되면 약 500kg 정도는 올해 차잎을 채취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차는 마음을 치유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대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해진 다원의 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차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숙차가 나오긴 할 것입니다만, 아마 우리 선주문 입금제를 실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4월 중순 이후부터 작설차나 녹차, 발효차 등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차례대로 대용차가 나올 겁니다만, 다음 카페에 우리 청해진 다원하고 우리 원불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기다리면 올해 해차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방금 전에도 한만평 정도의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청해진 다원의 운영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여기는 차밭입니다만 단순한 차밭에 그치지 않고 차와 명상문화센터를 설립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건강에 유익한 약재들을 심어서 이제 약용 힐링 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에게는 차와 명상을 접목한 사상선 도량으로 가꾸어서 정신적 신앙과 수행을 공동체 공간으로 확장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심신이 지쳐서 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자연 치유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해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소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차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음 공부, 성 공부의 모습은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꼭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